그럼 1차 하고 2차까지 싹. 오, 잘한다. 태호 선배 드라이 하는 모습 보니까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아, 근데 진짜 약간 이런 선들이 굵으면서 딱 남자 얼굴이다, 진짜. 잘생겼다. 그러네. 터지 씨 머리 어떻게 해요? 저는 그냥 말리는 정도만. 어허. 스타일링은 하려면 샵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와야 돼. 전혀 못하겠더라고요. 머리 하는 거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데? 원래 평소에도 형님이 직접 손질하세요? 보통 때는 내가 혼자 하고 그러니까 일 있을 때마다 샵을 가는데 맨날 어떻게 해요? 거기 갈 필요가 없어. 잘해. 오, 스프레이까지 해서. 오, 뒤에도 체크해. 뒤에 체크한 사람 처음 봐. 와. 이제 머리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빈 데가 보여. 아, 슬퍼. 그래. 응? 진짜, 이게 진짜로 거울을 보잖아? 응. 짜증나. 이렇게 얼굴을 딱 정면으로 딱 보잖아? 응. 화장실에서. 혼자 얘기해. 늙었다. 이야. 이제 내가 50인데 결혼을 내가 못하면 난 결혼을 안 할 거야.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데. 그리고 뭐 바른 것도 그냥 있는 거야, 바르니까. 근데 있는 게 좀 많아 보여. 아니, 그게 많잖아. 저 정도 양이면 나보다 많은 건데? 서진 씨 어때요? 화장품 많아요? 저도 많은 거 바르는 건 별로 없어요. 아, 스킨, 에센스, 로션, 선크림? 네. 네. 몇 개 바르세요? 한 개. 왜 한 개만 발라요? 그 얼굴로? 관리하고 더 많이 발라요. 왜 한 개만 발라요? 지금 서진 씨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요? 우리 중간에 여기? 서진 씨 힘들게 하지 마세요. 아니, 그냥 발라 아무거나 뭐. 로션이라 그러면 그냥 통 바르는 대로. 아무거나 바른다고? 뭐 미스트도 뿌리고 또 발라? 별로 안 바르신다면서 계속 뭘 바르시는데? 계속 바르시는데? 그니까. 별거 없는데? 스킨 로션. 눈썹 좀 정리 좀 해야겠는데? 눈썹 정리도 해, 혼자? 야,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 안 되는데. 눈썹 정리해달라고 샵 갈 수는 없잖아. 아, 그래. 미안하게. 어머나. 이게 다 할 줄 알아야 돼. 멋있다. 이게 눈썹이 진하니까 눈썹이 다듬는 거야. 응? 박준현 씨 눈썹이 없어가지고 그리기 바쁘거든요. 이게 다르네. 됐지, 이제. 끝. 아, 이제 아침 드시나요? 이걸 새로 만들어야겠다. 레몬? 예, 지금 만드시는 게 뭐예요? 예. 이거요? 요즘에 내가 새로 먹고 있는 건데 아, 디톡스인데. 아, 디톡스. 저기 레몬. 너무 좋지. 어? 영화 진짜 한 장면 같아. 뭐가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? 레몬. 레몬 두 개, 다시마 한 다시마? 다섯 개. 다시마가 몸에 좋잖아. 보통 레몬하고 오이를 넣거든요. 흡초가 들어가야 되는데. 흡초? 한 3분의 2? 그다음에 이제 물. 보통 뭐 500에서 1리터? 그걸로 약간 효과 좀 보셨어요, 형님? 헬스장 재보니까 한 3kg, 4kg 내려갔더라고. 아, 2주? 근데 먹을 거 다 먹고. 너무 좋다. 2주 만에 4kg를 감량했대요. 일반식도 다 먹고도. 야, 이거 대박이다. 너무 좋은데요? 표정이! 레몬 다시마 흡초 사야겠어요. 근데 그 레시피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, 맨? 그냥 인스타 보다가. 아. 아, 저분도 인스타에서 한 거예요. 먹어볼래요? 네. 좋지, 네. 한 3시간은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, 원래. 어. 지금 먹어도 돼. 지금 먹어도 돼요? 지금 먹어도 돼. 왜 긴장을 해? 이걸 원하는 사람만. 원하는 사람.
맛을 보고 싶다. 맛을 보고 싶다. 그러면 다 먹어요. 숨 쉬지 말고 그냥 팍. 저 표정에 저 말로 물어보면 맛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. 어때? 어때? 먹을 만 하긴 한데 흑초 맛이 너무 세요. 약간 인상은 안 좋은데 아마 내가 볼 땐 집에 가서 한다. 그럼 이따가 나 운동 가야 되니까 운동 갔다 와서 갔다 오면은 숙성이 돼 있어. 옛날에 홍초 다이어트 막 유행하고 있었잖아요. 뭐 그런 해봤어요? 느낌이야. 네, 네.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부, 이런 외모, 네, 네. 이런 거 다 저게 유지하는 거예요. 잠깐만. 나가기 전에 저거 빨래 개고 나가야 돼. 오. 아, 건조기, 건조기. 진짜 이거? 아, 이런 것도 다 직접 하시나 봐요. 재곤 씨가 이렇게 보니까 잠시도 쉬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네요. 근데 혼자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빨래가 많아? 할 건 하고 나가야지. 근데 빨래 갠다고 하시고 의자 가지러 가셨어. 그러니까 저거 의자? 약간 그래. 목욕탕 의자 아니에요? 핸들 많이 쓰는 대기 의자. 저 의자 왜? 아, 저기 앉아. 어머머. 진짜 다 보여준다, 다 보여줘. 특별히 그 의자에서 계시는 게 이유가 있나요? 다리 아프잖아. 아, 맨바닥에서 하면. 맨바닥 아프다. 다리 아프니까. 이거 원래 우리 엄마 거였는데 뺏었어, 내가. 저렇게 해가지고. 내가 지금 혼자 산 지가 30살 때부터 거의 17년? 근데 그때는 혼자 살 때 한 5년 차까지는 이거 안 했다고. 그냥 막 던져놓고 그냥 골라 입고 그냥. 내가 또 이걸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져. 집안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. 응? 갑자기? 아. 갑자기? 아. 수건, 갤러는 수건 아니에요? 저걸로 지금 갑자기 얼굴을 왜 닦으세요? 아, 진짜?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. 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없거든.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. 뭐 해야 되냐?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했어. 그거 가스레인지 닦고 막 깨끗하게. 사람이 이제 변한다니까. 그만 칼을 버리거라. 아, 저 왕인데. 야, 이게 진정한 살림담 아니야? 이거 무슨 컨셉 잡았다고 할 것 같은데, 누가 보면. 팬티 점도까지 보여주네? 완전 리얼인데. 형님, 보통 쇼핑 옷 같은 거는 다 어디서 사세요, 형님? 쇼핑? 인터넷. 인터넷 쇼핑. 아, 인터넷 쇼핑. 이거 인터넷 이거 하나에 9,000원. 와, 하나 9,000원 가치가 않아요. 9,000원, 인스타로. 어? 와. 다 했어.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잘된다 빨래도. 이태훈 씨 굉장히 소탈하고 TV에서 이렇게 본 거랑은 좀 다른 이미지다. 그러니까. 예. 아, 요 가만 있어봐. 배우들이요 대부분 특징이 있습니다. 저렇게 커피나 뭘 마실 때 이게 45도 어디를 보네요. 딴 데를 봐요. 장혁 씨도 그러셨잖아요. 장혁 씨도 이렇게 한참 보더라고 딴 데를. 한참 딴 데를 보더라고 이렇게. 우리 서진 씨도 이제부터 물 먹을 때 저렇게. 저거 한번 해요. 저거. 그렇지. 아니 먹으면서 여기 먹으면서 고개 들면서 저쪽 45도 쳐다봐야지. 그렇지. 이쪽 팔을 들었으면 이쪽. 네, 이쪽에서 그렇지.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의식을 하면서.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책을 사서 보는데 책 안에 이제 요즘에 뭐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아. 또 인스타, 유튜브 보면 나오니까 근데 그거 많이 보거든, 되게. 아, 공부하시고 배워야 됩니다. 아, 저 부분 별표 쳐놓으셨네. 야, 개인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야? 아, 세금 공부도 하고. 나도 요즘에 그걸 많이 봐, 책을. 그 부동산 책이나 이걸 많이 보거든? 왜냐면 나중에 쉴 때를 대비해야지. 그렇죠. 기다리는 거야. 그 때가 될 때까지. 아무래도 우리 연예인들 분들이 벌 때 벌어놓고 그거를 저런 식으로 재테크를 해놔야 되니까. 근데 공부하시는 모습이 저랑 비슷한 거 같아요. 왜? 어떤 게요? 저번에 동생 그 검정고시 시험 쳤잖아요. 그때 충격을 받아서 저도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때 20점이었잖아요. 20점. 효정 씨가 아까 전에 두 배로 더 맞춘 것 같아. 영어 효정 씨가 그래도 40점인데? 그때는 절반을 못 풀어서 20점이었는데. 아, 그런 거였어요? 네, 더 열심히 하고 있죠. 어떻게?
박효정보다는 잘해야 되니까. 걔보다는 잘해야죠. 우리 효정 씨 검정고시 준비 잘하고 있나요?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오, 그래요? 아유, 합격할 겁니다. 항상 뭔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. 노력하고. 지금 저기 이제 아내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, 느낌이? 그러네요. 저녁을 뭐 먹지? 너무 어려워. 우리 읽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딴 생각으로 가게 돼요, 이제. 몰라. 5분도 안 읽은 것 같은데요? 나갈 준비하겠다. 외출하시네요. 뭐 하는 거야? 아, 보풀. 오, 너무 보기 좋다. 운동 가신다고 하시나? 아니,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잘 씻고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. 근데 다 그거를 하시네, 알아서. 와. 멋있다. 역시 남자는 목 튀지. 뭐하는데? 롱코트에 최종 남자입니다. 야, 이 살림남 배우들은 롱코트만 입네요. 서준 씨 어때요? 롱코트 안 입어요? 저는 주로 짧게 입어요. 와, 어리다, 어려. 롱코트 입으면 치렁치렁 하는 게 네. 싫어. 싫어. 젊다, 젊어. 어려, 어려. 이거 한 이거 10년째 입는 것 같은데? 이거? 야, 헬스장 가는데. 와, 풀세팅. 풀세팅하고 헬스장. 오. 클러치 가방 들고. 오, 그렇지. 뭐야? 차가 세 대야? 그렇게 많아, 차가? 진짜 멋있다. 아,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 타는 거야, 지금. 야, 나 혼자 가? 나 혼자 가도 되는 거야? 어차피 운전 내가 해주는 거니까. 어디까지 가? 뭘 어디까지 가? 왜, 왜? 저요? 강남 가? 강남 가요. 타? 다 태워줘? 영광입니다. 어. 타. 간다. 네. 저걸 또 타란다고 타고 있는 비디오도 참 재밌네요.